소식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 신인이 대거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국회의장은 물론 야당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했거나 낙선하면서 경기 북부는 이제 신인 정치인으로 새 판을 짜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정치 거물들이 즐비했던 경기 북부 지역은 이번 총선을 통해 신인 정치인들로 물갈이가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서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 후보가 지역구 당선자 중 최연소인 32살의 나이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6선이라는 현역 의원의 무게감을 이겨내고 정치 신인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친박 신당 대표인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을에서는 김민철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 없이 금배지를 달았지만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3선의 김영우 의원의 텃밭이었던 포천 가평에서도 역시 초선인 최춘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최 당선인 역시 국회 입성은 처음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4선에 성공한 양주시 정성호 의원과 동두천 연천 김성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빼면 3명이 모두 초선 의원으로 포진됐습니다. 국회 내에서 경기 북부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선수가 우대되는 국회 상임위원장 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경기 북부 쪽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 많은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국회의원 각자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선 중진 의원이 된 정성호 의원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대에서는 문희상 의원과 홍문종 의원 등 여야 거물 정치인 투톱 체제로 유지됐던 경기 북부는 이제 원톱 체제로 바뀌면서 여당 중진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모으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양주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발전을 책임지고 또 국가 정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라는 부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랫동안 군사 안보 때문에 많이 소외되었던 우리 경기북부 지역 전체의 국가 내에서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늘 경제 발전에 뒤처졌던 경기 북부.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한 21대 국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